우리 아이가 뛰어오는 거를 봤어요, 분명히. 그냥 황급히 문을 닫아요. 두 손으로 문고리를 온 힘을 다해서 밀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울면서 피 흘리면서 원장실로 뛰어가고 있는데 바로 문을 열어요. 원장님이 그 가해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다쳤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천연덕스럽게 모른다고. CCTV를 저희가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갔더니 10월 12일 사고 날까지 싹 다 지워졌어요. 그 전에 것도. 담임교사가 아이들, 문 앞에 있는 아이들을 교실 안으로 집어넣고 있었어요. 이게 들어가라고. 아이들 밀면서 우리 아이가 뛰어오는 거를 봤어요, 분명히. 분명히 보고는 그냥 황급히 문을 닫아요. 이제 교실 안에 CCTV를 보면은 두 손으로 문고리를 정말 문고리하고 씨름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울면서 피 흘리면서 원장실로 뛰어가고 있는데 바로 문을 열어요. 바로 문을 연다라는 건 우리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장님이 피를 흘리면서 온 우리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래서 우리 아이가 다쳤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천연덕스럽게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CCTV를 저희가 확인을 하겠다. 그거 CCTV는 백업을 해주세요 라고 애기 아빠가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오셔서 CCTV 보셔야 되니까 제가 백업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10월 12일 사고 날까지 싹 다 지워졌어요. 그 전에 것도. 항상 부모님 딱히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이제 사람이 일단은 아무리 저희가 정말 뭐 영상에 손을 대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